9월 4일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아이들 학습권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 때도 교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고발과 징계를 언급하자 9월 4일 집회 주최 측은 집회를 취소하고 운영팀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일 연가나 병가를 내는 방식에는 상당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집계에 따르면 해당일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이미 전국 500개 교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사망교사의 소속 학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거치고 나서 확정인 거예요. 그래야 저희 가정통신문 나가는 거거든요. 교육부는 이건 역시 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너무 슬프다는 이유는 교원의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모를 이유로 연가, 병가를 내고 학교가 휴업하는 것도 징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발적인 추모 문화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로지 강경대응한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사퇴해야 된다고. 교사 휴업을 놓고 시도교육감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진보와 보수 이념 양상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